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 혹은 마귀 들렸다는 악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셨을 분은 바로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이에 성모님은 형제들과 예수님을 만나러 나섭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왜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붙들러온 부모와 형제들, 그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참 가족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뜻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혈연에 따른 가족을 외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혈연에 묶여 영적 결합인 하나님과의 친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또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모인 영으로 하나 된 참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때 우리라는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와는 구별됩니다. 자칫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단어로 둔갑하고는 합니다.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우리, 직업과 지역으로 맺어진 우리, 취미와 특기로 맺어진 우리 등등 우리라는 말 속에는 편협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함과 배타적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 가족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가르치는 참 가족의 조건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용서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으로 결합된 천상 가정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